골담초. 골담초는 콩과로, 잎이 지는 넓은 잎 작은 키나무입니다. 우리 몸의 뼈에 좋은 약재로 활용되어서 골담초란 이름을 얻었으며, 추위와 건조에도 강하고 여러 개의 줄기가 모여 자랍니다. 잎은 타원 모양으로 입자루 하나에 두 쌍의 잎이 마주나고, 입자루 곁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. 나비를 닮은 꽃은 황색으로 피고, 후에 적황색으로 변하며, 아래로 늘어져 핍니다. 열매는 끝이 뾰족한 원조형이고 9월에 익지만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.